자,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개막전이 출발했습니다. 화면 왼쪽에 수원 FC 위메인, 오른쪽에 디펜딩 챔피언 인천현대제철 위치합니다.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. 네. 뭐 발밑으로 줄 때도 있고. 오! 오, 자, 네. 지금 무게중심 잃지 않고 최유리 볼 지켜냈습니다. 박스 안에서 네, 최유리 세버버 최유리! 완벽한 가마차기! 개막전 선제골 최유리입니다. 와, 정말 무게중심이 잃지 않고 끝까지 볼 소유하는 거 보셨죠? 그렇습니다. 진짜 그 장면부터가 이 최유리 선수의 진가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그리고 한번 끝까지 패스로 진행을 해봤는데요. 슬라이딩 태클. 자, 김두리의 허슬 플레이. 두 명의 선수가 우선 쓰러져 있습니다. 경기는 진행됩니다. 자, 김혜리 선수와 메바이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극한 네, 찬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. 네, 그런 장면들을 자, 두 명의 선수가 또 한 차례 강한 충돌을 했습니다. 중앙 쪽으로 연결합니다. 장창 네, 그리고 소라연! 소라연! 뒤쪽에서의 태클! 그 수비 판단력이 네. 지금 이렇게 발밑에 딱 떨어지게 했을 때 네. 컨트롤, 볼 컨트롤만 잘. 자, 몸을 던지면서 전은아 선수가 패스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. 오! 오! 손아연 선수의 부상이 좀 염려가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어이즈의 수비. 지금은 PK를 선언을 했군요. 키커는 정설빈. 정설빈 슛 들어갑니다. 정설빈의 복귀골. 인천현대제철 두 점차 리드합니다. 네. 뒤쪽 내줍니다. 김윤지의 크로스. 머리에 맞고 뒤쪽 세컨볼. 쥐어주. 네, 쥐어주. 결국 수비가 볼을 뺏어냅니다. 이렇게 휘슬을 흘리면서 양 팀의 경기 개막전이 종료가 됐습니다. 뭔가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걸 같다. 애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. 네. 그래가지고